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10분 주식 전략을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두 가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바닥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하는 셀트리온 그룹은 강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셀트리온이 이렇게 이제 강보합권의 움직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분식회계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르기보다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일종의 지금은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멘텀이 어떤 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좀더 상세하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대한 분석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지난주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이번 주 뛰어갈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번 주는 옵션 만기로 올랐고 다음 주에는 일부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일단 저의 예상대로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목요일 밤 9시 방송에 얘기했던 것이, 삼성전자가 78,000원까지 올라갔던 것 자체가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8만 원을 이번 주에 돌파 못했던 것이 상당히 시장이 그만큼 약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그 뜻이 이번 주에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강했다면, 좀더 강했다면 8만 원대를 지난주에 저는 돌파했을 거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8만 원이 돌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그만큼 약했기 때문에 78,000원에 대한 한계점이 다다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했고, 반도체 D램 가격에 대한 상승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다시 한번더 4분기 수출 지표가 꾸준하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 FOMC에 대한 회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이 현재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테이퍼링을 끝내고 빠르게 금리 인상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주및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 측면으로 우리가 또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어제 나왔던 것이, 미국의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CEO들이 주식을 자사주를 매도를 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저는 그 뉴스를 좀더 눈여겨봤었습니다. 시장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결국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지금은 이제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지난주는 상승했지만, 이번주는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나타나면서 지수가 쉽게 못 올라가는 발목을 잡혀버리는, 또다시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 물량을 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FOMC 회의가 화요일, 수요일 이제 이어지는데,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12월 달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음 달 1월 내에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요. 저는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가 안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 분들이 지금 1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더 숙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개별주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은 결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 반등은 당분간 재료나 테마에 의한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이것을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추세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이번 주는 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과정들, 그래서 개별주, 테마, 재료에 대한 순환매 차원에서에 대한 시장 움직임,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시장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죽지는 않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나타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오르면 누군가는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였어요.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뭐 ABL 바이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에서 내일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일정까지 남았으니까 기간이. 대신 여기서 이제 양봉이 한계가 형성되더라도 이 양봉에서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권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넣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뭐 파밍신이라든지 또는 이제 오늘 이제 매드팩토 이런 기업들, 요세 가지 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기업이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거래량 튀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앞에 있던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을 일부 소화를 하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넘어가더라도 장기평에 대한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높게 뜬다고 해서 거기서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더 눌림목으로 접어들었다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내용을 텔레그램에서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나갔어요. 그래, 그에 따른 자료들을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 보시면, 자, 우리가 2022년도 글로벌 주요 컨퍼런스, 그 학회 일정들을 보면, 뭐, 1년 동안에 대한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학회를 거의 못 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확실히 닥쳐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학회를 통해가지고 원래 기술 이전도 이루어지고,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쌓이는데, 우리가 2021년도, 2020년도에 제약바이오 화두는 결국에는 백신과 치료제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2019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회 일정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곳이 어디냐면 면역 항암제 관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전학 관련이고, 뭐 표적 항암제라든지, 또는 이제 카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상위권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이런 학회를 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2022년도에는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백신 패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이제 화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에 대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한세 가지 정도만 같이 한번 보면, 자,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매년마다 이슈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12월 달 이슈가 되는데 올해는 1월 11일에 13일, 그러니까 1월 둘째 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이따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부터 내려보면 세계 내분비학회라는 게 있어요. 내분비라는 것이 우리가 호르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 날짜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밑에 이제 폐암학회인 유럽 폐암학회인데, 자, 미국의 암학회가 있고 미국의 그 밑에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자, 암학회는 뭘 뜻하냐? 우리가 AACR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임상종합학회 같은 ASCO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미국의 암학회에서는 우리가 임상 1상과 2상에 해당하는 기술 이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 미국의 암학회, AACR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ASCO, 그래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과 2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2018년과 19년도에는 면역 항암 관련된 이슈가 많았었는데,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기술 이전 기업들이 허탕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한번 만나가지고 조인할 수 없습니다. 한번 만나가지고 만나보고 다음에 이게 좋다 안 좋다
그 결과를 보고 눈으로 이제 직접 봐야지 그걸 하지. 그냥 와서 이래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계약할 수 있어요? 계약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번에 이슈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 암흑해가 저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2020년, 2021년도에 기술 이전 못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제약 바이오에서는 이런 지금 ASR을 당연히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4월 8일부터 4월 13일이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2월달, 3월달 되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기술 이전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바이오 컨퍼런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이 전반기의 마지막 행사지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여기서 이제 모으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대세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바이오 협회 컨퍼런스, 우리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미국 암흑해, 그 다음에 바이오 컨퍼런스는 봐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그 일정들 확인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요 내용이었죠. 여기에서 오늘 이제 GC셀이 좀 좋은 모습 보였고, 대신 나이백, 그리고 지금 보면 메드팩토, 파맵신,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 지금 대면 참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온라인 파트너링을 지금 해낼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매기세가 시장에서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요거는 그래도 아직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 대신에 급등한 종목을 위험하게 쫓아가지 말자. 그건 조심하셔야 돼. 매년마다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한번더 크게 빠질 때 많거든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바닥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는 좀더 이어갈 수 있는데, 밑꼬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격을 좀더 이격을 좁혔을 때 또는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군 위주로 봐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0월달, 11월달 장기 보유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는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랬던 종목군들이 지금 다행히도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고, 대신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 앞으로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우선 이제 윈스라는 기업,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한 특집도 한번 했는데, 그럼 마이데이터라는 게 현재 12월 달에는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요즘은 은행 어플도 들어가면 카드 얼마 썼는지 볼수 있고, 보험 얼마 남았는지 또 대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간편결제 서비스에 들어가더라도 뭐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 추천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나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생활 편의 플랫폼을 형성해 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 가지로 중점적으로 하는데, 하나가 이제 우리 금융 플랫폼, 두 번째가 의료 플랫폼, 세 번째가 교통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요세 가지에 대한 축으로 가는데, 자, 결국에는 이세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이 상당한 이슈화가 될수 있는데, 아직도 안 오른 종목이 윈스가 안 올랐어요. 파수, 그리고 지금 지니어스 이런 기업들, 네트워크 보안 관련 업체인데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유일한 아직 네트워크 보안인데도 윈스에 대한 움직임이 적다.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요 기업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워닝 머티리얼, 이제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삼성에 조금 부진하면서 지금 또다시 횡보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아직 횡보병까지 걸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일부 횡보가 좀 보이는데, 자, 워닝 머티리얼즈는 너무 안 올랐어요. 아직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그리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장기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런 장기평에 대한 업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퍼지는 부분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 4분기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지금 우리 특수가스 관련주들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워닝 머티리얼즈가 가격이 많이 낮아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감안했을 때, 또 우리가 SK 머티리얼즈도 있죠. SK 머티리얼즈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모닝 머티리얼즈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성도 그렇고 모닝 머티리얼즈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동종업종 대비 조금 저렴한 가격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로 큰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한번더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신 패스가 글로벌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백신 패스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스터샷에 대한 부분을 연일 지금 미국의 파우치 소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스터샷 무조건 맞아야 된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나왔는데 미국의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교들, 뭐 아이비리그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교들이 접종률이 약 98%, 99%까지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이제 백신 패스 이런 것들이 지금은 활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재평가를 계속적으로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장기적 관점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권이다. 그래서 저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뭔가에 대한 좀더 위탁생성 관련된 이슈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종목들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3분기 베스트 전문가로 한국경제TV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요.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들 해주시고, 타방송에서도 항상 1등을 제가 했었는데,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입소문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